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 거래처별 초기 유혹 메뉴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래처별 초기 유혹은요, 프로그램 장부 관리에 있는 거래처 원장, 거래처별 계정 과목별 원장에 정기 유혹 자료를 표기하기 위해서 입력하는 메뉴입니다. 우리가 거래처 원장 하면 그 거래처한테 받아야 될 돈, 갚아야 될 돈, 이게 기재가 되어 있는 그 장부고요. 그렇다면 프로그램을 최초로 구입했을 때그 거래처 원장에 작년 거그 거래처한테 받아야 될 건가 갚아야 될 건의 자료가 입력이 안돼 있겠죠. 그 자료를 작년에 우리가 결산하면서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 거래처 원장을 갖다 놓고 입력을 하면 해당되는 프로그램 메뉴에다가 반영하기 위한 게 거래처별 초기 요율의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프로그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력 따지기 문제를 통해서 학습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영진의 거래처별 초기 요율 자료를 입력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기분 재무제표 등의 거래처별 초기 요율을 누릅니다. 시험 보실 때는 이렇게 데이터가 다 들어와 있는데 처음 사용하실 때는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와 있지 않고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처음 사용하고자 할 때는 이 불러오기 버튼을 한번 눌러야 돼요. 그리고 이해를 하면 정기분 재무상태표에 데이터를 끌고 온다고 나오죠. 예. 정기분 재무상태표에 있는 내용은 뭐냐면 받아야 될 돈, 갚아야 될 돈, 이러한 자산, 부채, 자본이 들어있는 내용이죠. 따라서 거기에 우리가 거래처 대장에서 관리해야 될, 거래처 원장에서 관리해야 될 거래처를 넣는 이제 계정 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 되고요. 그 계정 과목 옆에다 거래처를 넣어주면 해당되는 자료가 거래처 원장, 거래처별 계정 과목별 원장 맨 위에 정기율로 반영이 된다라는 그런 말이죠. 자, 그래서 시험 보실 때는 이렇게 불러와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실무에서는 이 내용을 있잖아요. 이 내용을 이렇게 하나씩 다 클릭해서 다 넣어야 돼요. 이렇게 채권 채무에 다 찾아가지고 갚아야 될 회사, 받아야 될 회사를 다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거래처 원장에서 조회했을 때 해당되는 자료를 볼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러죠. 자, 그러면 시험 문제 내는 출제자는요, 이걸 다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일부만 냅니다. 그 문제처럼. 자, 첫 번째, 바드럼부터 좌측에서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우측을 보시고요. 그 문제 지금 풀고 있습니다. 예, 강동 상사한테 받아야 될 어음이 1700만 원인데요. 1700만 원 입력이 돼 있어요. 예, 좌측에 그 전체 금액하고 우측에 그 거래처별 그 금액이 토탈했을 때 일치가 돼야 되므로 항상 차액이 이렇게 0이 돼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예. 자, 이 내용은 다 입력이 되어 있는데 그게 어음이다 보니까 그 어음 관리 차원에서 나머지 내용을 추가로 넣어달라는 거예요. 예, 하단에다가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대로 보고 넣으시면 돼요. 지급은행에서는 F2를 눌러가지고요. 네, 은행을 선택하시면 되고, 지점은 안 나와 있으니까 생략입니다. 자, 두 번째, 좌측에 외상매입금을 누릅니다. 자, 갚아야 될 회사인데요. 동작상의 수민. 이렇게 돼 있고, 금액이 틀렸죠? 자, 금액을 고칩니다. 시험 보실 때는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지급금을 좌측에서 누르고요. 미지급금은 거래처가 입력이 안돼 있죠? 미지급금의 그 거래처를 입력하고자 할때 우측에 거래처 코드에 한글이 먹지 않아요. 그래서 덕산 이렇게 누르고자 할때 덕산 넣어도 앞에서 정기분 자료 넣을 때는 이게 한글이 먹었는데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상단에 이 코드 자리에다 마우스를 클릭하고 거래처 코드 자리에다 클릭하고 상단에 F2 코드를 눌러서 찾고자 하는 거래처를 검색어로 치셔가지고 입력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숫자 쓰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가로 열려면 이렇게 덕산 이렇게 덕자를 쓰면 따라오죠. 한 글자만 써도 얼른 옵니다.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게 습관이 돼서 얘도 자꾸 한글을 많이 쓰는데 F2 코드를 눌러야 된다는 거. 키보드 F2를 눌러도 돼요. 이제 이렇게 다 넣으시면 항상 그 좌측에 있는 전체에 갚아야 될그 금액이 우측에 있는 금액과 일치가 돼야 되니까 차익이 0으로 돼야 됩니다. 거래처를 이렇게 다 써놓게 되는 거죠. 자,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